네 안녕하십니까 어, 포스 스크립트 튜토리얼 어, 추가분 보충 수업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예, 포스 스크립트 쓰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능 몇 가지가 어, 튜토리얼에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어, 수학적으로 조금 알아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추가 영상 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로 네, 다, 다룰 내용들은 기하학 그리고 트랜스폼 그리고 행렬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하학의 분야에서 기하학의 오랜 동안 기하학에 대해서 뭐 면적도 계산하고 체적도 계산하고 뭐 이게 기울기가 어떻고저떻고 많이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하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우리가 지정한 어떤 점이 그 우리가 정의한 기하 물체의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걸 이걸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지금 포스 스크립트 강의에요 포스 스크립트는 기하를 어떻게 정하냐면 어떤 지점으로 움직입니다. 무 o v 로 움직입니다. 어떤 지점으로 move 하고요. 그 다음에, line to, curve to, line to, curve t 이렇게 하면서, line, line i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closed 하면, m o v 한 지점으로 다시, 이, 이, 이거를 닫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c l o s e 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m o v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Move to, Line to, Move to, Line to, Line to, Line to. 이렇게 해서 물체를 정해요. 물체를 정한 다음에 Feel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하학적인 물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하는 기하학적인 물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작점이 있고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라인 2 커브 2 그렇죠? 그다음에 라인 2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진행되게 돼요. 아,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닫히지 않은 크로스 패스가 없는 크로스 패스가 없는 그 기하물체는 내부 웹을 정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무브투 라인 2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무브투 라인 2 했어요. 이거는 당연하게 면적이라고 할수 있는 내부가 존재하지 않지요. 네. 하여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포스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포스스크립트의 기하물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네, 이겁니다. 만약에 라인투라인투하다가 다시 여기서 무브 무브트로 이쪽으로 점프를 했어요. 무브트로. 무브투로 점프를 하면 아하 여기가 점프했구나 를 그랬을 때 이거를 스트로크 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휠을 할 때는 여기에 여기에 히든으로 숨겨진 숨겨진 어, 클로스패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로스패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그래서 히든 클로스패스라고 해요. 히든 클로스패스 알겠죠? 히든으로 클로스패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부, 외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떻게 규정하냐면, 음,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굉장히 긴, 굉장히 긴 수평선을 하나 그립니다. 수평선이어도 상관없고 수직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값이 있는데,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시작할 땐 0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길 단계,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긴 선이에요. 시작할 땐 0으로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 선과 만나는데, 만나는 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하나를 빼고, 올라가고 있으면 하나를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또는 반대로 내려가면 증가시키고, 올라가면 빼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올라갔으니까 0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내려가 어, 여기서 뭐 방향이 거꾸로 이번 얘는 이번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삼각형이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네,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1이 되고요. 여기 나오면서 네, 0이 됩니다. 이때 0이 아닌 부분, 0이 아닌 부분을 모두 내부로 정한다 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난제로 규칙이라고 그래요 난제로 룰로 경하면, 어디가 내부가 되겠어요? 네, 여기가 내부가 되고, 여기가 내부가 되겠죠. 어, 교수님, 만약에 이 수평선 이런 데를 딱 스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겨,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처리해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이 두번 만났다고 해도 되고,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적용만 한다면, 네.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어, 교수님 이런 지점에서는요 똑같죠. 내려가는 선과 만났고, 올라가는 선과 만났고 하니까 여기서는 문제 없이 카운트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규칙대로, 이 규칙대로 그리면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원이 있는데, 원이 있는데 네모를 하나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 여기서 어떻게 숫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수평선 크게 그리고 여기선 0이고요.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이 돼요.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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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2이 되고, 올라갔으니까 0이 돼요. 아하, 이렇게 네모를 두 개를 그렸더니 그렸더니. 어디가 내부예요? 결국은 네 이렇게 갖고 영역들을 다 선택해 보면 결국은 이이 이 영역이 전부 내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네모를 네모를 다르게 정의해 볼게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고요. 네 이렇게 갑니다. 아뭐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요.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노란 선 굽고 이렇게 진행해 보면 여기서 0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 올라갔으니까 다시 0이 됩니다. 다시 올라갔으니까 여기 1이 되고요. 내려갔으니까 0이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부가 여기만 내부가 됩니다. 여기는 비게 돼요. 여기는 비게 됩니다. 아 그럼 구멍을 뚫려면 진행방향이 반대방향인 걸 넣으면 되겠구나.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네. 제가, 어, 코드를 짜놨는데, 코드를 짜놓은 걸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오케이. 지금 제가 박스를 하나 정해놨는데, 박스를 하나 정해놨는데, 0 0모브트예요 아, 여기 모브트 100, 0라인 2, 100, 1라인 2, 영백 라인2 오케이 그런 다음에 크로스 패스 한 다음에 무브투하고 20, 20무브투하고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80, 20라인2 80, 80라인2 80, 20, 80라인2 크로스 패스. 그러니까 얘게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갔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스트로크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스트로크를 안 하고 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저장했습니다. 피를 하면. 근데 까맣게 다칠해져요이 전체가 다 내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멍을 뚫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 얘를 거꾸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제일 먼저 이렇게 된 다음에 요거를 Ctrl x 해서 요리 가져오고요. 그럼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순서를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20, 20, 2 0 80, 80, 80, 80 20 그다음에 크로스 패스 있죠.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필을 내부를 칠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어, 지난번에 교수님 그 바깥으로 얘가 나가서 막 복잡하게 인터섹트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해 볼까요? 얘를 멀리 보내 볼게요. 180 180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아 난제로 규칙에 의해서 난제로 규칙에 의해서 수평선을 그렇게 그려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수평선을 그리고 아 올라갔으니까 0 0에서 1로 증가 내려가면 1로 감소 이렇게 그려보시면 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그건 음 무슨 규칙이냐면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원래대로 제가 돌려볼게요. Ctrl Z, Z, Z 해서. 원래대로, 네. 이렇게 하고 P를 하면, 네. 까맣게 도 칠해지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 네모가 있는데, 네모가 있고, 오케이. 그렇다면, 한번 보죠. 네모가, 네모 안에 네모가 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는 네모가 이렇게 돌아갔구요. 그죠? 하나는 네모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아니야.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선을 그려봤더니 네, 0 밑으로 내려서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됐고 0이 됐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고 홀수인 것을 물론 음수에서는 홀수, 짝수 얘기하는 게 원래는 아니지만 자연수에서만 얘기하지만 이거 마이너스 1을 홀수라고 마이너스 2는 짝수라고 해서 홀수일 때는 내부, 짝수일 때는 외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아 어, 그래 그걸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홀짝 규칙에 의해서 의해서 내부, 외부를 정하겠다 그래서 7을 하겠다 할 때는 그냥 필이 아니라 even, odd, fill 이라고 하는 ear fill 이라고 하는 규칙으로 fill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납니다 네 제가 별을 하나 그리는 코드를 짰어요 어떻게 짰냐면 40, 40, move to 120, 80, line to 왼쪽으로 line to 밑로 line to 위로 line to close pass 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 stroke 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를 부르고요그 다음에 네,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네, 쇼 페이지를 없애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요. 네, R 하면 스타가 나왔어요. 못생긴 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별을 한번 필을 해볼게요. 필. 그럼 스트로크 대신에 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별이 칠해집니다. 이걸 EOP 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굉장히 긴 선을 하나 그리라고 했죠. 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럼 여기 영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든 상관없어요. 무 원래 저희 제, 저희 넣었던 것처럼 영 라인트 라인트 라인트. 라인2, 라인2니까, two, 여기서, 여기서 내려갔죠? 그리고 내려갔으니까, 여기, 요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그다음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 올라갔으니까 0이 되는데, 당연히 그냥 난제로 룰로 필을 하면 여기까지 필해지게 되겠죠? 마이너스 2니까. 근데 2번 어도 필로 하면 이 부분이 구멍이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트랜스폼과 매트릭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하 물체가 있어요. 이 기하 물체가 이렇게 뭐 바뀌었다고 하면, 이게 바로 트랜스폼입니다. 그죠? 트랜 이 트랜스폼은 트랜스폼은 말 그대로 트랜스폼 모양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모양을 기하에서 모양을 바꾼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기하를 이루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 점들이 있는데 네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이 그죠 어떤 점으로 대응되는 어떤 점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 점은 뭐1로 가고 이 점은 1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폼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선형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형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선형 트랜스폼은 어떤 기하가 있는데, 그 기하에 직선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얘를 트랜스폼을 하고 났더니, 하고 났더니, 그대로 직선이에요. 또는 직선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겠죠. 선형이었던 물체가 선형을 유지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선형이었던 트랜스폼이 선형이었던 물, 지, 기하 물체가 곡선으로 바뀌면 난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난리니어 트랜스폼.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점들이 이동을 하는데. 어, 점이, 어떤 점으로 이동하냐면, 그 XY 좌표가, 점의 XY 좌표가 상수배, 여기서 A1, A2, B1, B2, C1, C2는 전부 상수입니다. 상수배만큼 XY 좌표에다 곱하고, 상수배만, 상수만큼 더하면, 더해서 새로운 좌표 X', Y'이 나올 때, 이게 선형 트랜스폼이 되는 겁니다. 선형 트랜스폼 중에 선형 트랜스폼 중에 어떤 특징이 또 있는 게 있냐면 평행했던 두선두 두 선이 트랜스폼을 하고 났더니 평행하게 유지된다. 평행이 유지된다. 이거를 아핀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인 트랜스폼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핀 트랜스폼이라고도 하고 아핀 트랜스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바이트 트랜스폼이라고도 하고요, 하고요. 만약에 이게 평행했던 선두 선이 트랜스폼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것은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티브 트랜스폼의 특별한 경우가 어파인 트랜스폼입니다. 나뉜 이어 트랜스폼 중에 특별한 경우가 리니어 트랜스폼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매트릭스로 표현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좌표가 들어가는 그렇죠?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렇죠? 이 x 원래 있던 xy 그다음에 뭐를 곱했는데 여기다가 행렬을 곱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거대로 한다면 뭐 여기가 a1 b1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2, B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곱했더니, 아하, 그러면 아까 더, 더 하는 게 있었잖아. 그럼 더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C1, C2를 여기다 넣고 더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겠네요. 네. 더하기, C1, C, C, C1, C2.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더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덧셈을 없애고 싶어요. 행렬의 덧셈, 벡터의 덧셈을 없애고 행렬과 벡터의 곱셈으로만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좌표를 조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 바꿉니다. y 프라임을 여기다 쓰고요. 1을 씁니다. 좌표를 그러니까 디멘션을 하나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 디멘션을 하나 늘립니다

비트와이 더하기 c2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셈을 할걸 곱셈으로 바꿔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여기가 뭐냐면 우리 이전에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킬링 배웠었죠? 그때 포스 스킬트는 행렬을 요만큼만 쓴다고 그랬어요. 그때 왜 요만큼만 쓰냐면 여기 001인 1인 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가 001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부릅니다. 평행한 두 손이 평행이 유지되요. 만약에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한다면 만약에 포스트스크립트가 여기가 001이 아니고 포스트스크립트도 다른 행렬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그런데 포스트스크립트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만 허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001이기 때문에 모두 00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생략은 했지만 여기가 001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는 순서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로메이저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네,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트랜스레이트 변환 행렬이 트랜스레이트 변환 행렬이 매트릭스의 곱셈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엔 매트릭스 오퍼레이터 이건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 블로북에 브그의 오퍼레이터 서머리라고 하는 챕터에 있는 걸 제가 거기에 한 섹션을 카, 음, 잘라온 거예요 보니까 첫 번째 명령어들을 잠시 볼게요 어 매트릭스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매트릭스라는 명령은 매트릭스를 생성한 거래요 음, 오케이. 그 다음에 i n 이닛 매트릭스는 Current 매트릭스를 Device Default로 만드는 거래요 오케이. 이니트 매트릭스,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여기 보, 보면 네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 똑같이 명령이 있는데, 여기 앞에 트랜스레이트, 앞에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 매트릭스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래요. 아하, 어떤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서 트랜스레이트 매트릭스를 쓰면 여기 트랜스메이트. 레이, 레이트 매트릭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스케일 로테이트도 앞에 매트릭스를 하나 써주면 그냥 트랜스레이트를 하는 거야. 로테이트 트랜스레이트 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매트릭스를 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냥 트랜스레이트는 뭘까요? 네. 커런트 매트릭스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시, 디바이스가 사용하고 있는 커런트 매트릭스를 변경하는 게 translate, rotate, scaling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기능들, translate, rotate, 그 다음에 s e 트릭 matrix는 current matrix를 우리가 주어진 matrix로 집어넣는 게 s e 트릭 m a t r i x 요그 다음에 x, y를 집어넣고 transform이라고 하는 걸 하면 transform이 일어난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inverse matrix, 역행렬도 있어요. 여러분, 역행렬은 무엇이냐면 어떤 포인트를 이 포인트로 옮기는 어떤 트랜스레이트 트랜스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트랜스폼을 나타내는 행렬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행렬의 역행렬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예 반대 방향의 트랜스폼이 역행렬이 되겠지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거를 어, 포스 트 스크립트로 직접 써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 직접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slash m 매트릭스 def 있으니까 이제 매트릭스가 m이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이제 생성이 됐죠. m에다가 current 매트릭스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매의 커런트 매트릭스가 들어가기도 했고 스택에도 매트릭스도 똑같이 카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택에 있는 걸 출력해 볼게요. 2.33, 2.33이 나옵니다. 이 2.33, 2.33이 뭐냐면 디바이스 디폴트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근데 디바이스 디폴트 매트릭스인데 2.33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엘리먼트가 여기 2.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 다음게 여기 0, 그 다음에 2.33, 그죠? 그 다음에 0, 0이잖아요. 근데 여기 0, 0, 1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 y 그 좌표는, 네, x, y 좌표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네, 왼쪽에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x, y는 여기다 곱해지는 거거든요. x, y, 1 하고 이렇게 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2.33이 곱해져 있을까요? 네, 이거는 디바이스마다의 설정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간단하게 이거를 바꿔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들, 윈도우를 쓰고 있으면 윈도우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서 여기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율을 제가 지금 175%로 해놓고 쓰고 있는데, 이거를 100%로 바꾸거나 300%로 바꾸면요. 얘가 이 바꾼 다음에 고스트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하면, 네, 저 값이 2.33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디바이스 해상도나 유저가 설정한 어, 사용자가 설정한 어떤 디바이스 세팅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A4 용지를 두배큰 어, A2 용지 같이 두배큰 거죠. A 두배큰 A2 용지 가로 세로 두배면적으로네 배인 A2 용지를 다 찍고 싶어. 그러면 사용자가 두배 스케일링을 할거 아닙니까. 두배 스케일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두배두배 스케일 하, 했겠죠. 그러면 Current 런트 매트릭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출력까지 동시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배가 커지는 거예요. 네, 매트릭스가 아하 두 배가 커지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어그또 하나의 매트릭스를 정할 텐데 하는 있는데, 예, MT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매트릭스 예대프했어요 MT라고 하는 매트릭스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MT는 예. 그 보셨죠? 트랜스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어 매트릭스를 준 다음에 트랜스레이트를 하면 그 트랜스레이트 매트릭스로 정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 매트릭스 결과를 보면 네 1, 0, 0, 1, 100, 1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1이 됐고 1이 됐고 그다음 에 여기가 100, 100이 됐죠. 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트랜스레이트, 트랜스레이트 y라고 했죠. 트랜스레이트 x, 트랜스레이트 y. 아하, 트랜스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여기다가 100, 100, 트랜스레이트를 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커런트 매트릭스가 커런트 매트릭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근데 466, 466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요. 네. 100, 100 트랜스레이트 한 다음에,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체에, 물체에 1백 트랜스레이트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먼저 0.0에 있던 놈이 100.100으로 갈 거고, 100.100에 있는 게 4배 스케일링이, 뭐 4.6배 스케일링이 됐으니까 460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460이 맞는 거죠. 여기다 0,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460,466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이걸 확인하는 명령이 뭐였죠? 트랜스 폼이었어요. 그러면 0,0은 어디로 가나요? 하고 물어보면, 네. 스택을 한번 볼까요? 네. 466,466으로 간대요. 지금 커런트 매릭스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아, 매트릭스를 쓰고 매트릭스를 어떻게 써서 그 내가 원하는 곳에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매트릭스는 커런트 컨텍스트 컨텍스트 스테이터스 a 리어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쓰고 싶을 땐 gsave 하면 되네요 네, 당연합니다. 됩니다. 트랜스폼하기 전에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링 하기 전에 G 세이브 했다가 뭐 로테이트, 트랜스레이트 한 다음에 다시 G 리스토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G 세이브하고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꿨다가 G 세이브하고 G 리스토하면 다시 빨간색으로 가잖아요. 근데 색깔은 바꾸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는 매트릭스만 어, 세이브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커런트 매트릭스로 매트릭스를 어떤 음, 임시 매트릭스 공간에다 저장해놨다가 g save g restore 하듯이 그 만들어졌던 매트릭스를 매트릭스를 네, 다시 커런트 어, 매트릭스로 set 매트릭스라는 명령을 써갖고 매트릭스를 세스하게 되면 세스하게 되면 네, 그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내가 원하는 어떤 매트릭스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매트릭스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트랜스레이 l a t 로테이 o t a t 랜스 t r a n s l a t o 하 r 뭐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것들을, 매트릭스 곱셈 명령이 있어요. 그 매트릭스 곱셈 명령이, 포스트 크크트트에서는 c o n c a t 이라고 했어요. concatenation, 스멀티플리케 multiplication, 는 o n c a t e n a t i o n c o n c a t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땐 당연히 3x3, 4 x 3 행렬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섯 포스트 스크립트에서 여섯 개짜리잖아요. 그니까 여섯 개짜리 매트릭스 2x3 매트릭스를 가지고 음, 멀티플라이를 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콘캣 매트릭스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음, 이제 차원에서 이 매트릭스를 다루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많이 사용해 보시고 네. 사용된 기능들을 활용해서 좋은 포스 스크립트 결과물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